국민의힘 소속 이갑준 사 구청장은 한 단체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모두 두 차례였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같은 당 소속으로 부산 사갑에 출마한 이성건 예비 후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은 이성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고 전화를 넘겨받은 이성건 후보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회장이 책임지고 분들은 단디 좀 챙겨 주이소이.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우리 편대겠는데 가장 우리 사구 전체에서 좀 파워가 제일 세시니까 좀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 이성건 예비 후보는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이갑준 구청장이었습니다. 내 같은 고향인데 주변에 그 우리 특히 사갑에는 단디 좀 챙겨주이소. 가줄게.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제대로 인사를 빨리 못 드리고 청장님 통해서 연락해야 하게 되었죠. 보도 이후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통화 녹음 파일 등의 자료를 확보했고 언론 보도로 이미 공론화된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에 따라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통화 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이 드러나면 벌을 받겠다던 이갑준 사 구청장은 하필 그 후보가 옆에 있어서 그냥 서로 전화나 해라. 뭐 이 정도만 내가 한 것밖에 없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뭐 두드려 펴면 맞아요. 오늘도 잘못한 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내 양심에 뭐 비추어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재판이 다 끝나면은 내가 그때 할 겁니다. 오늘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성건 후보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사악을 미래와 바뀌어 나갑니다. 어제 보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가 나갔지만 통화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제가 통화를 워낙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바쁘게 지내고 많은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만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걸 기억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이 구청장의 사과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조치를 요구했고 부산시민단체가 모인 22대 총선 대응 부산시민사회 네트워크는 해당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지난 2월 말 이갑준 부산 사구청장은 한 단체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청장님. 우리 안부를 묻던 이 구청장은 갑자기 관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말합니다. 전 경제부시장 이번에 사갑에 나가고 후보로 뛰고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사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나온 이성건 후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구청장은 이 후보가 고향 후배라며 신경 써서 챙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도 내 같은 고향인데 특히 사갑에는 단디 좀 챙겨주이소. 그리고는 바로 옆에 이성건 후보가 있다면서 수화기를 넘겼고 이 후보자도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바꿔줄게. 총선은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 달 뒤 이 구청장은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선 여론 동향을 묻더니 당리는 뭐 저쪽으로 갔다 군 이야기가 들리셨던데 어디로 갔다고 해? 저쪽 그저 민주당 쪽으로 다시 한번 같은 편이 돼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책임지고 들은 예. 단디 좀 챙겨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뭐 무조건 우리 편 돼야 된대. 이번에도 구청장의 옆에는 국민의힘 이성건 후보가 있었고 또 바꿔줬습니다. 우리 저 이 후보님요. 바로 내 앞에 있으니까 내 전화 한번 바꿔드릴게요. 통화는 2월과 3월 두 차례 이뤄졌습니다. 통화 당시 이 후보는 예비 후보였지만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소속 단체의 지원을 총괄하는 현직 구청장의 말은 단순한 부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화한 예가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관매단체 생활하면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도 하였고.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구청장 같은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병가로 자리를 비운 이갑준 사 구청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처음에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통화 녹음된 내용이 있다고 설명하자 후배를 소개하려던 것일 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 내가 동생처럼 지내는 친구가 안 와서 전화하는 중에 그때 옆에 있어서 전화를 한번 바꿔준 건데. 함께 통화했던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에게는 여러 차례 입장을 요구했지만 이 후보 측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